어디가? 왜 저 오늘 아침 머리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랐어요. 귀여운데? 스무 살 같은. 더워서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랐어.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? 인간극장. 사람이 인간극장. 아이. 어, 아, 깜짝이야. 찍어드렸어요? 아니, 아니, 너도 필요 없어. 앞에. 어. 언니 미안해요. 뭐 똑같은 거 그런 말 하는 거야? 진짜 말하는 거 싫어. 우리 옷이. 네, 저희 오늘부터 마이너스 1일입니다. 마이너스 1일만. 네, 저희 마이너스 1일. 뭐 하시겠어요? 뭐, 아, 무슨 코너야? 시켰는데 제가 모자이크 좀 부탁드릴게요. 그냥 자를 거예요, 그냥. 네.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요? 갑자기 물어봐요. 아, 인간극장에서 원래 이런 것도. 아, 이런 것도 물어봐, 인간극장에서. 그쵸, 심심할 때 물어봐요. 팀 남은 씨. 아, 그래? 어, 아이유의 이 지금 좋아합니다. 왜요? 어, 뭔가 산뜻하고 뭔가 인생 BGM으로 쓰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요. 인생 BGM. 네. 어, 다들. 그러니까 일단 가가지고 사행 연습을 한다는 거죠? 맞아요? 할 거예요? 맞아. 한번 불러보자. 그래요. 어떻게 할 건지. 그래요. 근데 곡은 누가 정한 거예요? 같이 정했죠. 그럼 저희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영이랑은 몇 살 때부터 친구예요? 아영이랑은 그 사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저희끼리 진짜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? 둘 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아. 둘 다 뱃속에서부터 그렇긴 한데 뭔가 이제 기억 속에 다영이는 저희들끼리 그냥 한 다섯 살 때부터 친구인 걸로 하자. 어, 오래됐다 진짜. 그쵸. 둘이 친한 거 맞지? 자꾸 왜 오디오가 비지? 저희 안 친해요. 언니 이게 너무 오래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럼 그럼. 띠로리로 띠로리로. 안녕하세요. 남부교회 만두예요. 그거 찍어야 되는 찍었어? 애사님은 나의 찍었어 그거? 나 오늘 찍었어? 머리 잘랐는데 언제 자른 거야? 귀여운데? 찍는 줄 알았어. 신혁이 형. 아 진짜? 짧긴 한데 귀여워. 어. 이거 뭐라고 했어? 조금 생각보다 많이 짧겠지. 뒤에가 조금 많이 짧아. 뒤에가 많이 짧대. 아니 귀여워. 꿈이만 혹시 표현할 수 있는. 아 그렇고 언니도 이거 찍었다며. 난 치킨이다. 사 좀 무슨 말이야? 인간극장이야? 야 카메라 없는 척 해야 돼. 카메라 있어. 근데 없잖아. 너무 자연스럽잖아 우리 사이. 오디오 너무 겹쳐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아. 진짜 이만. 자막 봐줘야지. 여러분 오디오 겹치게 하지 마세요. 다 잘라 버릴 거예요. 피아노 학과예요? 작곡과예요? 작곡과예요. 넣을 수 있어요? 그럼요, 다영이 싹가는! 오, 언니! 6학년 지나고 중1 때 딱 가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JTBC 찬양할 때 다들 너무 당연한 듯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언니 오빠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일상이 되고 또 뭔가 찬양하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창피하다 부끄럽다 보다는 좀 뭔가 되게 진짜 하나가 되는 느낌이 나눔의 있어서 나눔의 특화가 되어있다 네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신앙적으로 언니 오빠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은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어
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고. 와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. 지어 짜내시는 게 좋아해서. 저희 파운드 연습했어요. 깜짝아. 가는 것까지 찍어. 언니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. 맞아 맞아.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? 이거 마지막에 아래로 자막도 있나? 이렇게 다영이와 하람이의 하루는 끝납니다.